현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지만 지뢰밭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예민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언제 또 관계가 얼어붙을지 모르는 게 사실이죠. 이번에 독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일본이 이른바 독도의 날 행사를 열고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내놓은 건데 우리 정부는 행사를 폐지하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강재 목 기자. 일본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 무리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과거 독도에 무리지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강치를 홍보하거나 독도 모양의 음식을 판매하며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가죽과 기름을 얻고자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 강치를 포획하여 멸종시킨 역사적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전형적인 꼼수 전략이라고 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행사에 12년 연속 차관급을 파견해 힘을 실었습니다. 케については 역사적 실에ても국제법일본固有の領土であるとの基本的立場に基づきと対応していきます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독도의 날 행사를 폐지하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